떠먹여주는 제주도 여행 일정 시리즈 제주 10편 동부편에 이어 오늘은 서부편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쉬고 싶은 힐링 여행을 원한다면 동부보다는 서부 코스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알려드릴 서부 하루 일정은 한경면을 시작으로 대정읍 안덕면이 대상지입니다. 애월과 한림은 제주시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제주시 중심 하루 일정에 넣었으니까 떠먹여주는 시리즈 1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일정은 지도상 왼쪽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전날 숙소가 애월이나 한림이었다고 가정한 최적의 동선이에요. 서부 일정의 시작은 바로 협재해수욕장입니다. 동부와는 반대로 서부쪽 바다는 오전에 가야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가 좋은데요. 날씨 좋은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협재나 금릉해수욕장을 가시면 정말 몰디브 안 부러운 대한민국 최고의 바다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다 구경을 맘껏 하셨다면 근처에서 점심까지 드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비주얼만 예쁜 인스타용 식당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 편이지만 한림의 문소는 한번 가볼만합니다. 메뉴들도 개성있고 맛있어요. 일주서로와 신창 풍차 해안도로를 따라 30분가량 달리다 보면 광활한 대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불쑥 튀어나와 있는 것이 바로 수월봉입니다. 화산섬인 제주도의 지질학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인데요. 경치를 만끽하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른 관광지들과는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수월봉으로 가는 길에 오징어 파는 할머니들이 모여 계신 자구내 포구를 지나게 됩니다. 잠수함 선착장 바로 옆인데 여기서 오징어를 꼭 사세요. 너무 사람이 없어서 뭐가 이렇게 휑하지? 하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인데 저는 여기 지나갈 때마다 준치를 꼭 사요. 제주에서 잡은 오징어를 껍질 홀랑 벗겨서 해풍에 말린 걸 준치라고 부르는데요. 식감도 부드럽고 오징어의 풍미가 정말 좋습니다. 할머니들이 즉석에서 구워주시기도 하니까 차 안에서 간식으로 먹으면서 가면 딱이에요. 수월봉에서 약 20분을 가면 나오는 곶자왈.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 가시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말인데요. 용암대지 위에 돌, 나무, 가시덤불이 뒤섞여 있는 지대로 수천 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곳입니다. 제주도 내 곶자왈 네 곳 중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한 곳이 바로 한경 안덕 곶자왈이에요. 제주 사람들은 예전에 곶자왈은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개간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곳. 들어가면 온통 돌과 가시덤불이 뒤섞여 있어서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산에 간다고 하면 자왈일랑 가지 말라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죠. 용암이 남긴 신비한 지형 위에서 북방계, 남방계 식물이 모두 같이 사는 독특한 제주의 숲인 곶자왈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세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곳입니다. 곶자왈은 개인이 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요. 한경에 있는 환상숲 곶자왈 공원에 가시면 친절한 해설과 함께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비밀의 숲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부탁을 하나만 드리자면 이곳은 관광지라기보다 그대로 보존해야 할 진짜 제주이기 때문에 지정된 산책로 이용하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식물들 훼손하지 않기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환상숲에서 차로 9분 거리에는 오설록 티뮤지엄과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가 있어요. 워낙 사람이 많은 곳이긴 한데 푸르른 서광다원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그 유명한 오설록 녹차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먹어봐야죠. 오설록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는 독특한 제주식 감성으로 꾸며놓은 공간이에요. 너도 나도 사진 찍기 바쁜 곳입니다. 이니스프리의 화장품들을 테스트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시즌에 따라 제주 느낌 폴폴 나는 식사, 음료, 디저트를 즐길 수가 있어서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곳이에요. 음식 재료들도 대부분 제주도 여러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다고 하네요. 지금은 리뉴얼 기간이고 2019년 8월 중순부터 다시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목적지인 사계 해안까지는 차로 25분 정도 걸려요. 서부 일정의 끝을 사계로 잡고 숙소도 저녁 식사도 이쪽에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사계 해안을 따라서 식당들도 많고 10분 거리에 모슬포항에 가시면 식당들이 더 많아요. 해물요리 맛집들이 많으니까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사계에서 추천드리는 숙소는 연암제라는 프라이빗 독채 펜션인데요. 호텔리어 출신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두 동짜리 고급 숙소예요. 손글씨로 써주신 웰컴 레터.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하늘을 바라보며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 가까이에 산방산이 내다보이는 넓은 거실. 오롯이 쉬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침실. 책을 보거나 여행 일정을 상의할 수 있는 안락한 세컨룸. 모든 요리 도구와 소형 가전이 구비된 키친까지. 제가 이곳에서 신혼집 인테리어에 대한 영감을 많이 얻었을 정도로 너무나 예쁜 곳이었고 4인 가족이 묵기에도 충분할 만큼 넓은 숙소였습니다.
주변에 상업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고요. 간단한 조식도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신답니다. 모닝커피와 함께 선방산을 바라보며 여유있게 즐기는 조식. 정말 호사스럽죠? 제주에는 이렇게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을 만한 소규모 독채 숙소들이 정말 많아요. 호텔이나 리조트에 묵는 것보다 더 특별한 기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떠먹여주는 제주도 여행 일정 서부 중심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 서귀포 중심편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즐거운 제주도 여행하세요. 안녕.